안녕하세요, 노 사장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배추국 돼지고기 등뼈살로서 끓여볼게요. 배추 반 포기 정도 잘라서 조금 버리고요. 파란잎이 끓여놓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파란잎 위주로. 이 정도 되면 600g 정도 돼요. 요 가운데는 생으로 먹기로 하고 요 정도를 준비할게요. 파란잎 부위를 반 정도 자르고 길게 잘라서 이걸 한번 살짝 데쳐서 된장 양념이 묻혀서 그 다음에 또 끓여주면 아주 구수한 찌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이쪽도 길게 길게 잘라줄게요. 요 부위는 저희 강아지가 좋아하는 부위. 그리고 이것은 이 된장에 들어갈 양념들이에요. 된장 4스푼, 그리고 고추장은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텁텁한 맛이 있어서 저는 생략하고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시원한 대파 하나, 마늘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무랑 양파, 그리고 번고추, 요거는 나중에 돼지 등뼈를 삶을 때 사용할 거예요.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해줄게요. 대파, 청양고추 한꺼번에 얼렸다가 써서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해져 있어요. 청양고추 잔뜩 사다가 냉동시켜 놓거든요.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해서. 냄비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을 넣어서 끓는 물의 온도를 높여주고 배추를 새파랗고 싱싱하게 끓여내 볼게요. 물이 끓는 동안 잠시만요. 끓는 물에 배추를 넣고 살짝 익혀줄게요. 이 정도로 쉴 때 이제 찬물에 씻어줄게요. 찬물에 씻어서 꼭 한번 짜줬고요. 이제 된장 4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마늘 넉넉하게 1스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간을 배게 해줄게요. 집된장 있으시면 사용해 주시면 칼칼하고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저는 집된장이 지금 떨어져서 순창 재래식 된장으로 해줬는데 이것도 시중 판매하는 것 치고는 꽤 그래도 맛이 좋은 편이어서 전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간을 베게 잠시 두시고 이제 돼지 등뼈를 살짝 물에 튀겨낼게요. 물 한 2리터 넣었고요. 등뼈는 6개 한 800g 준비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등뼈 삶아낼 양념은요, 잡냄새 없애줄 집에 있는 재료들 그냥 다 준비했어요. 대파 있어서 대파 넣고 건고추, 이게 소독의 효과가 있어서, 또 양파가 요만큼 남아있어서 양파도 넣어주시고 된장도 냄새 없애게 조금 넣어주고요. 마늘 조금 넣어주고 돼지고기 6개 넣고 살짝 튀겨낼게요. 잡냄새 없애게 살짝 해주고, 이런 재료들 없으시면 그냥 물에만 살짝 익혀내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끓고 나면 꺼낼게요.
깨끗하게 삶아서 씻은 돼지 등뼈랑 배추 삶아서 된장에 양념해서 재워뒀던 거 준비했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 같이 넣고 끓여줄게요. 20분 정도 끓어올라서 소금 간 조금 해줄게요. 소금 조금 풀어주시고 고추장을 좋아하시는 분 넣어주셔도 좋고요. 소금이나 된장으로 나중에 간을 해주셔도 좋고요. 기호에 따라 해주셔도 좋아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소고기 넣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돼지를 좋아해서 돼지고기 등뼈로 해줬어요. 돼지 등뼈 배춧국 완성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